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할 요리가 전병인데요. 제가 이제 일단은 프라이팬을 조금 예열을 하기 전에 뭘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 단호박이 이제 선물로 제가 하나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호박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단호박 요리를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전병에다가 안에 넣는 거를 단호박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신김치 있죠? 신김치를 꼭 짜가지고 물안 나오게 살짝 볶은 다음에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딸은 점심 때 이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호박을 채 썰어가지고 기름에 볶아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속 재료는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 단호박을 이제 4분의 1통을 낮에 쓰고 지금 4분의 1통을 이렇게 쓸 건데, 단호박이 단단해서 단호박이에요? 단맛이 있어서 단호박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예요? 아,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이 단호박을 제가 자르는데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채를 제가 미리 썰어놨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썰다가는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 내 손으로. 그래갖고 일단 이 채를 썰어놨는데, 단호박이 왜 이렇게 단단한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다 쓰실, 그 안에다가 쓰실 단호박은요, 살짝 볶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제가 쓰는 포도씨유 좀 두르시고, 프라이팬을 좀 달구셔서, 네. 제가, 이 단호박을 조금 이렇게 해서 볶아낼게요. 살짝만 볶으셔도 돼요. 채 썰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빨리 익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소금 간을 살짝 할게요. 소금 간을 살짝. 색깔은 너무 이쁘죠? 여기에는 카로티노이드가 많아가지고 눈에도 되게 좋죠? 이런 노란색. 그래서 제가 쓰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강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기름에 포도씨유에 살짝 볶아내겠습니다. 제가 그러는 사이에 후라이팬 하나는 예열을 시킬게요. 스테인리스 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스테인리스에다가 전을 붙이는 거잖아, 전병을.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게 붙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이제 호박을 채 썰어가지고 살짝 볶고 있습니다. 소금간 살짝 했어요. 이렇게 호박 노란색에는 비타민 A가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눈은 안녕하세요? 요즘 눈들이 많이 침침해졌다고. 이제 저도 나이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 조금 슬프지 않나요? 아우, 눈이 나빠지면, 아우,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너무 나빠졌대요. 그래갖고 수정체를 열고 거기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시 봐가는데, 눈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면서, 우리 다 이제 진짜 이렇게 눈 빼갖고 다시 봤고, 간 빼서 봤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야, 진짜 의술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자, 이렇게, 예, 어느 정도 됐네요. 자, 이렇게. 제가 불을 끄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전병을 할 거잖아. 제가 도토리 묵과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묵가루가 집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묵가루가 이렇게 이제 검은색이야. 그게 50g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하얀 게 뭐냐면, 요 하얀 거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부침가루예요. 그래서 부침가루, 찹쌀가루, 그 다음에, 묵가루. 이거를 1대1대1로 50, 50 해서 제가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이게 150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한 150부터 넣기 시작해 볼게요. 이게 150이에요. 150. 150을 넣고, 제가 소금 간 살짝 해가지고, 반죽을 한번 해보는데,
묵도 물을 되게 많이 쓰죠. 찹쌀도 지금 이게 많은 찹쌀이어서 물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150이니까 150부터 물을 이렇게 맞추셔가지고요. 나머지는 조금 여러분이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1분 계량컵에 그래요? 맛이 달아서 그래요? 맛이 달아서 단호가 그런가? 자, 알려줘서 고마워요. 찾아봤어요? 자, 이렇게 예, 50말 제가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이렇게 자. 맞아요. 우리가 그 호박죽 할 때 늙은 호박만 쓰면은 맛이 없어요. 늙은 호박 색깔도 좀 그렇고요. 늙은 호박을 쓰시되 단호박을 조금 넣어서 쓰시면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묽게 해가지고 제가 반죽을 만들었어요. 내용물은 150이었고요. 가루는 물은 제가 한 180 정도 쓴 것 같아요. 150 하니까 조금 되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자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물이 흐르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줄줄줄줄 이렇게 흐르게요. 네. 여기 묵가루 넣었어요. 묵가루.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넣을 이렇게 단호박 속 넣을 거는 제가 조금 볶아놨어요. 색깔 너무 이쁘다, 그쵸? 이렇게 볶아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김치가 좋다 하면 신김치를 꼭 짜가지고요. 짜가지고 물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종종종 이렇게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물기를 조금 쫙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라이팬을 예열을 했어요. 예열을 했거든요. 강하게 예열을 해서 예열한 프라이팬 이렇게 하면 뜨거워요. 여기에다가 포도씨유를 한번 둘러서 씨를 잘 두르고요. 식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를 올린 다음에는 자, 잘 퍼지게 하고 제가 이렇게 스테인리스에다가 전부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코팅팬을 쓰시잖아요. 근데 얘가 예열만 잘하면 진짜 이거 이렇게 막 거의 물이잖아요. 이런 것도 부침이 잘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프라이팬에 기름이 이렇게 퍼지면 예열이 잘 된 거거든요. 이럴 때 불을 살짝 좀 줄여 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싹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얇게 펴주세요. 얇게. 그래서 한 두 국자 얇게 예. 먹기 좋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잘 보일까? 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이렇게 예, 단호박 있죠? 단호박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단호박으로 전병 만드는 건 여러분 처음 보셨죠? 그쵸? 나름대로 색깔도 예쁘고 잘라놓으면 예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맛이 싫다 하면은요, 아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마음대로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죠?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 김치, 신김치 조금 같이 올리셔서요, 이렇게 싸도 괜찮죠 뭐.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말아주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뒤에가 진짜 너무나 이렇게 잘 접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붙지 않고. 아, 이거 뜨거워. 이렇게.
이렇게. 아, 찢어진다. 너무 얇게 했더니 찢어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익었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게 원래 다 익었기 때문에 모양만 이렇게 잡아주면 벌써 다 된 거거든요. 오케이, 잘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후라이팬에 하나도 들러붙지 않게 이렇게, 그쵸, 너무 깨끗하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해요, 코팅팬에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장에다가 간장 양념간장 해서 찍어 드시면 되거든요. 어우, 너무 속에다 막 제가 밀어 넣을게요. 빠졌어요. 어우, 맛있겠어요. 자,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드시면 너무 좋겠죠. 저는 오늘 이제 큰 걸로 하나 그냥 올려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담아서 잘라가지고 제가 사진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아주 깨끗하거든요. 기름 조금 더 살짝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만.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살짝만 더 해서, 자, 이렇게. 진짜 너무나 깨끗한 게 너무 좋죠. 너무 잘 되죠. 네. 그래서 예열만 잘 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묵하고 찹쌀가루하고 부침가루하고 해서 이렇게 또, 예, 쫙 펴주세요. 얇게. 얇게 해야 맛있거든요. 자, 진짜 잘 됐는데요. 와, 오케이, 이렇게 아주 얇게 하면 이렇게 너무너무 잘 되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김치를, 저는 이번에는 한번 김치를 먼저 넣어볼게요. 김치를 좀 넣어주시고, 단호박이에요. 이거 다 볶은 거기 때문에, 익은 거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바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넣어주시고 말아주십니다. 손으로 말아도 되겠어요. 아, 뜨겁다. 자, 이렇게. 자, 너무 잘 떨어지죠? 이렇게 손으로 마니까 더 예쁘긴 하네요. 사실 좀 뜨거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우, 뜨거워라. 네, 됐어요. 와우,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되지 않았어요? 전병, 이렇게? 전병이 이렇게? 너무 잘 됐죠? 이렇게 막 굴러다니면서. 너무 잘.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예쁘게 데코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속이 너무 예뻐요. 노래가지고. 이제 끝이에요. 자, 이렇게. 자, 예. 아주 예쁘게 됐네요.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데코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거하고 같이 잘라서 약간 살짝 이렇게 어슷해서 썰어주세요. 이렇게. 자, 아유, 나도 참 식은 것부터 썰 거를 이렇게 뜨거운 것부터 쓸까. 자,
맛있겠네요. 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그래서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이 노란색이 보이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맛있겠죠? 이거 찍어서 먹으면 침이 도네요. 김치 좋아하시면 김치 넣고, 네. 그래서 호박 하나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색깔 진짜 예쁘죠?